오. 충전 더 살려는데 뭐가 좋아요? 허스크바나가 좋아요? 스틸이 좋아요? 아니면 존스레더가 좋아요? 제너가 좋아요? 다 있던데 뭐가 좋아요? 스틸도 있던데 북성도 이번에 나왔던데 뭐가 좋아요? 그만해. 야 삼촌이 가르쳐 줄게. 가자. 삼촌 하는 거기에서 앉아서 삼촌 하는 거 보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충전 도비 또 새로 나왔습니다. 북성공업에서 나온 BSC9028이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브랜드마다 충전 도비 쏟아지고 요새는 충전 전동공구를 넘어서 예초기 뭐 잔디깎기 트리머까지 전부 충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죠. 어떤 게 좋아? 암페어를 봐야 돼? 뭐 볼트를 봐야 돼? 힘을 봐야 돼? 뭘 봐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침 꼬마 손님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요. 고마워. 오늘 영상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표정은 싹 바뀔 겁니다. 자, 일단 개봉을 해서 제품의 구성품과 외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품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40V 5.0 암페어아워짜리 배터리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본체, 제일 중요한 본체가 들어있어요. 본체는 톱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보자분들은 구매해서 제일 난감해 하시는 게 조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딱 박스 자체가 길잖아요. 딱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편하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브레이크 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셀. 악셀은 바로 안 잡힙니다. 연우 충전 톱처럼 안전장치를 잡고 트리거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은 안 돼요. 체인 톱이 고정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오일 탱크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충전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오일은 연료가 아닙니다. 체인의 윤활 역할을 하고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돌릴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체인 커버를 이렇게 분해해서 뭐 날을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요. 한쪽은 텐션이라고 하죠. 그 톱의 장력을 조절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톱날을 설치하고 팽팽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도구를 써야 되는데 이건 도구 없이 그냥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돼 있지만 요즘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쪽 하부에 보시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쪽에 두 군데는 공기가 통과해서 열을 식혀주는 구멍이고 아래쪽은 우리나 못이나 이런데 벽에다가 걸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푹 꺼져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 배터리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배터리에 보면은 여기에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눌러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량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착을 했지만 구동은 안 해볼 겁니다. 체인오일 넣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인오일 넣고 사용해야 되는데 나누어 드릴 거라서. 충전기는 40V에 2.1A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전시간 계산하기 이쪽에 보시면 됩니다. 충전시간은 40V를 2.1A를 1시간 동안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A지 않습니까? 충전하는데 한 2시간 반 걸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제품 자체의 중량이 5.3kg입니다 이 제품이 무겁냐 안 무겁냐 뭐 이런 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배터리를 장착한 중량이 5.3kg입니다 저거 삼촌, 저거는 지문 인식기예요? 아, 이거는 개인 인식 기능이라고 해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해놨는 거지. 진짜요? 뻥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스티커인데 이걸. 뻥. 이거 그런 기능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후회 없는 충전 톱 선택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브와 회전 시간을 따지지 마라. 회사들이 자기 거 오래 간다고, 오래 쓸 수 있다고 무브와 회전 시간 240분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 연비 계산할 때 시동 걸고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 만에 시동 꺼지냐 이런 테스트 하는 거 똑같아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브와 회전 시간이 길어도 나무에 대면 쫙 부하를 받으면서 배터리에 출력을 쓰면서 사용 시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배터리로 몇 컷을 할 수 있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르는 도구잖아요. 제가 이 제품도 컷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16cm 지름에 참나무 기준에서 84컷이 잘리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잘 안 내놓습니다, 사실. 그리고 무브와 회전 시간을 내놓는 게 마케팅하기 좋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컷수 데이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량을 따지셔야 됩니다. 이 충전 제품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뭘 썼습니까? 엔진을 썼습니다. 엔진 제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군인 뭐 에코 350, 제누아 380이 무게가 얼마냐면 공기계가 한 3.9kg 정도 됩니다. 거기 오일을 넣고 휘발유를 꽉 채우면 한 4.5kg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충전톱을 딱 잡으면 어! 이렇게 외마디를 합니다. 보기보다 무겁거든요. 대신에 작업할 때 그 진동, 왕거리는 그 진동이나 이런 걸 따지면 피로도는 훨씬 작지만 무게를 꼭 따져야 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거는 5.5kg나 6kg 밑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제 집에서 편하게 쓰기도 좋고 사용하는 용도에 맞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가 쓴다면 6kg가 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용도가 간단한 작업입니다. 충전톱이 만약에 나는 전문으로 뭐 산림업 하러 갈 거야 하면서 막 들고 가는 분이 충전톱을 들고 가시면은 안 되죠. 그건 좀 더 기술이 진화한 다음에 얘기합시다. 세 번째는 배터리의 작동 온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겨울에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 톱을 언제 많이 쓰느냐? 이파리 다 떨어지고 벌목해서 화목난로용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겨울에 많이 쓰는데 정작 작업장에 가서 아 작업해야지 했는데 작동을 안 한다면 이거보다 난처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있는 브랜드들의 제품들도 이 작동 온도가 일정 온도치 내려가면 또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웃겨요. 불량도 아니에요. 딱 집에 들고 오면 또 작동이 돼요. 어? 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BSC, 이 북성 제품의 BSC 9028 모델의 작동 온도를 요청했어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공장에 가서. 2000 years later. 어우, 사실아. 사실은 이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테스트를 해서 작동을 안 하면 저는 이 리뷰를 안 찍으려고 했습니다. 되니까 인정. 네 번째는 충전 체인톱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 구매하신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가이드바의 규격입니다. 가이드바란 무엇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톱 안에 있는 톱바라고 하죠. 톱바, 이거를 가이드바라고 합니다. 충전톱에 달려있는 이 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가이드바, 다른 겁니다. 다른 규격이에요. 충전톱에 달려있는 가이드바는 90번 날을 씁니다. 이건 91번 가이드바예요. 여기 보면 모델명도 BSC9028이죠. 90번 날 28코를 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유통돼 있는 뭐 디월트, 미로키 전부 유명한 거, 무명한 거, 무명한 거 전부 다 90번에 28코를 씁니다. 90번은 레일 폭이, 요 가이드바에 있는 레일 폭이 1.1mm이고 91mm는 1.3mm입니다. 요 차이가 뭐냐? 90번 날로 사용했을 때 레일 폭이 작으니까 마찰되는 부분이 적으면서 조금 더 부하 없이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좋죠. 그러니까 톱의 사용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90번이.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개 더 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1번 가이드바를 하나 더 사라.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90번이 거의 유통이 안 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91번 가이드바를 하나 더 구매를 해놔야지 톱날을 급할 때 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지금 당장 근처 공구상과 철물점에 전화해서 90번에 28코 규격의 톱날 5개만 주세요 해보면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은 대비해 놓는 곳입니다. 거기 걸 사용하면 되지만 제 말처럼 한 95% 이상은 구비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업을 하다가 날이 끊어졌어요. 아니면 날이 나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 톱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근처의 공구상에서 사면 그게 91번이에요. 90번 가이드바에는 91번 날을 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보충 설명인데 이게 91번 날을 사용해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91번을 사용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집니다. 평소에 아까 84개를 자를 수 있었으면 한 60개 정도 자를 수가 있어요. 효율이 그 정도 떨어지지만 작업 못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터리 호환 확장성입니다.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트리머 그리고 예초기하고 같이 맞는 배터리예요.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이것밖에 안 맞아요. 톱밖에 못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배터리로 여름에도 쓰고 가을에도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장성을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BSC9028 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제반 사항이 부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이 마냥 좋으냐?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문인식기처럼 여기 보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름 쓰세요, 이름. 첫 번째 유의사항은 이 제품의 IP등급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IP등급 아시죠? 방진, 방습등급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따로 요청을 제가 해놨는데도 아직 데이터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톱류에는 방진, 방수등급을 표기 안 해놓은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방청류를 뿌리고 방수제를 뿌려서 알아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접합부나 빈 곳에 뿌려놓으면 방진, 방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톱날을 얘기 드렸잖아요. 아무거나 91번에 28코 이렇게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유의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오일이 나옵니다. 톱에는. 체인 오일이 이쪽으로 오일 펌프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일이 나와서 가이드바 쪽으로 이렇게 오일을 실어줘요. 그러면은 이 오일이 흘러나오는 구멍이 맞아야 됩니다. 가이드바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뭔가 구매하고 싶다 할 때는 가지고 있는 가이드바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맞춰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오일 구멍이 맞구나. 이렇게 오일 구멍이 맞거든요. 안 그러면은 오일이 안 나오면 체인에 오일이 안 들어가고 열이 나고 아까처럼 늘어지고 끊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이것도. 이 제품은 화목 난로 그리고 약간 개인이 사용하는 관벌용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지 전문적으로 막 산에 가서 야 오늘 씨 참나무 30몇 뭐 이렇게 하는 제품 아닙니다. 전문 볼목을 하시려고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셨다면 충전 톱으로는 안 됩니다. 엔진으로 된 허스크바나나 뭐 스틸 50cc, 60cc가 넘어가는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오늘 충전톱 후회 없는 선택법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이거 왜? 아. 오늘 나눔 이벤트를 두 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또 도시에 계신 분들은 잘 안 쓰시니까요. 중고로 팔려고 하지 마시고. 중고나라 내가 다 본다니까. 자, 오늘 제품은 나눔 이벤트로 두 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딱 누르면 그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스펙 한번 더 자세하게 보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은 란에 링크를 마련해 두었으니까 그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강원도 쪽은 영하로 막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 톱 들고 작업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 좋은 정보 들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봤지? 해결됐어? 속 시원해? 네, 삼촌. 왜 황부장 채널이 최고의 채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채널이군요. 아직 구독을 안 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슬퍼요. 정말 구독은...